안녕하십니까? 비행기가 날고 있네요. 자, 앞에 땅이 있고 파넬이 세 개가 있죠. 하나, 둘, 셋. 두 번째가 활주로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비행기는 데밀리언 구디어 비행기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착륙하러 갈 겁니다. 자, 이렇게 쭉 maintain the stable aiming point를 향해서 쭉 가다가 runway가 widening 하면서 fla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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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are. 그라운드 이펙트로 쭉 날아가다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? 뒷바퀴 날고 앞바퀴 내리고 브레이크 잡아서 쭉 나와서 멈추고 나서 exit on the first possible taxiway. 좋아요. 자, 생각해서 이 비행기가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, 조종석에. 어떤 모습으로 저 활주를 보게 되는가? 그러면 에이밍 포인트를 하나 잡고 나서 여기를 향해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. Alright, I place our aiming point at the tip of the pen. 저기를 향해서 쭉 날아가는 겁니다. 우리가 날아가는 동안에 이 aiming point를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. 그러다가 양쪽에서 활주가 넓어지는 게 보이죠? 양쪽 끝다리 점점 넓어지기 시작할 때 That's about 10 to 15 feet above the ground. 비행기가 flare 시작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려가던 녀석이 슉 플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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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운드 이펙트로 쭉 날아가다가 그라운드 이펙트 그라운드 이펙트 그라운드 이펙트 이렇게 보이는 거죠. 자, 비행기 없이 시선 처리만으로 어떻게 볼지 한번 봅시다. 가운데가 활주로이고 에이밍 포인트 에이밍 포인트 얘를 향해서 쭉 날아갑니다. 계속해서 쭉 날아갑니다. 활주로 넓어지죠. 쭉 날아가다 Alright, start flare, start flare. 이렇게 하면